리 게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다 고장이 나거나 그래서 이 게이트가 닫히면 그 하수가 위로 다 차올라와요. 시내 하수가 계속 들어오기 때문에 여기를 작업을 해서 들어갈 수가 없는 설비예요. 또 평상시에 조금 열어놓은 상태에서 이 작업을 해서 만약에 들어갔다면 안에 유속이 있어서 여기 들어가면 사람이 빨리 들어가가지고 익사사고가 나거나 그런 위험한 요소가 있어요. 그래서 여기가 고장났을 때를 대비해서 와이어 복스가 이런 걸 설치를 한 거예요. 이쪽이 설비가 고장이 나면 강제적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. 여기가 그 고장이 났다면 이 문이 닫힌 거기 때문에 물이 이만큼 차올라오기 때문에 내려갈 수가 없어요. 그러면 시내에 하수는 계속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설비를 설치할 때나 고장이 났을 때 그럴 때 완벽하게 지금 장비를 해군 데려가야 되는 거죠. 저 안에